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컴퓨터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루어질 컴퓨터 개념 및 실습 교과목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렇게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컴퓨터 개론 교과목이라고 하면은 교양으로서 일반 학생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개론 교과목이 있고요. 또 컴퓨터 과학 또는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개론 교과목이 있는데 본 교과목은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개론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교양으로서 컴퓨터 개론 교과목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는 계획도 있는데요. 일단 이 교과목은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개론 교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재직 중인 민상렬이고요. 제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301동 50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제 개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URL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교과목의 웹페이지 URL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련해서 본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나 또는 본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또는 언급되는 여러 도구들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이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Introduction to Computing System Second Edition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 책을 접했을 때 정말 잘쓴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본 교과목의 내용을 따라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 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자체도 잘 썼고 내용도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여러분들 정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그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하버드 대학의 CS50 교과목을 한번 거기에 웹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들을 한번 꼭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밑에 이제 전자나 정말 그 기본적인 바이너리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서부터 C라고 하는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리고 그 위에 뭐 알고리즘이나 또는 프로블럼 솔빙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할 텐데요. 요 교과목에서는 주로 응용 위주로 컴퓨터 개론 교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도 저는 설명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응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응용에 대한 부분을 보충을 하시려고 하면은 요 교과목의 웹페이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과 동영상을 한번 꼭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발은 저의 그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교과목을 맡으면서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제가 만약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개론 교과목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으면 가장 유익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과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에서는 별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제가 가장 그 많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럼 내가 다음에 무엇을 질문을 할것 같아? 아니면은 여기서 뭐가 이상하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슬라이드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는 뭐가 돼야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다음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양한 그 생각으로 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몇 슬라이드에 걸쳐 가지고 컴퓨터 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뭐 어떤 분은 뭐 프로그래밍 컨테스트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컴퓨터에 C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출발을 조리법에서 그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렇게 떡국을 만들 때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서는 저렇게 하고 아니면은 떡국을 끓일 때 언제까지 끓이고 이런 뭐 재료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떡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이 그림을 여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리, 조리라고 하는 것도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그 알고리즘인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리법하고 비교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렬 소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암이 흐트러져 있을 때, 뭐 수십 장의 명암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그걸 가나다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를 매기는 것을 정렬 또는 영어로는 소팅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서 말씀 한 가지 드릴 것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능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우리말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우리말로 용어들을 전부 그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시려고 하면은 중요한 그 전공 용어에 대해서는
영어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귀가 거슬리더라도, 그리고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명함을 맨 앞에 있는 명함을 A0, 그 다음 게 A1, 마지막 거 N개가 있어서 AN-1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순서는 전혀 소팅이 되지 않은 가나다 순이 아니고 이게 뒤섞여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정렬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명함을 하나 듭니다. 그러면은 그 명함 한 장만 봤을 때는 이미 정렬이 돼 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들어서 둘의 가나다 순서를 보고 두 번째 명함이 첫 번째 명함에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 뒤에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장이 두장 명함은 이제 이미 정렬이 돼 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을 뽑아가지고 요두 명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앞이나 중간이나 뒤에 가나다 순을 맞춰서 끼워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가 아니고 네 자리일 것뿐, 내가 처음부터 보면서 자기가 가나다 순서에서 들어가야 될 위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마지막 명함까지 하고 나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명함이 전부가 정렬이 된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실제 기계어 수준에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언어로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하이 레벨 랭귀지의 하나인 C 랭귀지를 이용을 해 갖고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그 C 언어로 여기 나와 있는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 되고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조리법이나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둘다 인풋 아웃풋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법에서도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고 결과로서 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도 인풋 데이터가 나오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입력은 이 정렬되지 않은 N개의 명함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그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이 된 그런 명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래떡이 있고 또뭐 파가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되고, 아까 예에서는 그 요리는 떡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리법이나 알고리즘이나 실제 그 과정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주어진 태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떡국을 만드는 태스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작업을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다시 갈라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떡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떡을 썰고 국물을 만들고, 이런 두 가지의 연속적인 작업으로도 생각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저 작업을 수행하고, 이런 모양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어떤 작업을 계속하고, 만족이 안 되면은 이제 그만하고, 이런 식의
구조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구조를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조를 컨디셔널이라고 하고, 세 번째 구조를 이터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조리법이나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보면은 어떤 주어진 태스크를 1차적으로 이셋 중에 하나의 구조로 이 작업을 가르고, 예를 들어서 이 태스크를 어떤 두 개의 태스크에 시퀀셜한 모양으로 가르고, 그리고 요 서브 태스크를 다시 이셋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다시 가르고, 예를 들어서 이 서브 태스크를 다시 이 구조를 쓰면 두 개의 더 밑에 있는 서브 태스크로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 서브 태스크를 이렇게 하면은 조건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서브, 1이라고 하는 서브 태스크, 만족이 안 됐을 때 2라고 하는 서브 태스크를 하는 그런 걸로도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가 있으면은 소고기를 이용을 해서 국물을 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멸치를 집어넣어서 국물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서브 태스크는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물이 팔팔 끓어서 몇 분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떡국을 끓여라. 이런 것이 여기 이터러티브 컨트롤 스트럭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변환을 하고, 요 구조를 또 이렇게 변환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구조를 다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떤 내가 태스크가 있으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더 잘게 쪼개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각각의 태스크가 C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로서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쪼개는, 디컴포즈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컴포지션이 가능한 이유가, 모든 구조를 보면은 하나의 들어오는 포인트와 하나의 나가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의 들어오는 포인트, 나가는 포인트, 하나의 들어오는 포인트, 나가는 포인트, 들어오는 포인트, 나가는 포인트, 하나의 나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조리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리사라고 하면은 분식집에서 이 라면만 계속 끓이실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이 중요한 행사에 국빈 만찬에 그런 메뉴를 설계하고 실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물론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이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앞으로 요리사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분식집에서 소박하게 라면을 끓이면서 이 살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도 뭐 하나의 좋은 이 커리어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분들이 뭔가 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국빈 메뉴 같은 것을 만드시면서 요리사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느냐, 요리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훌륭한, 먼저 괜찮은 요리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걸 설명드리면서, 이 괜찮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가, 과학자나 공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요리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조리법과 조리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암만 조리를 잘해도 엉뚱한 재료를 사용을 하면은 뭐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료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 개론에서 또 배우겠지만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사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실행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도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셔야지 실제 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괜찮은 요리사, 괜찮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정말 국빈만찬의 메뉴를 설계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고 재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 전통 요리 문화를 보면은 어떤 재료하고 어떤 재료가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홍어하고 삭힌과하고 삼겹살하고 묵은 김치가 합치면 삼합이라고 해서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간의 그런 이해뿐만이 아니고 왜그 재료들이 궁합을 맞는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그럴수록 더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죠. 도대체 이 삭인 홍어에 무슨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도대체 그거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 갖고서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그 묵은 김치하고 또 묵은 김치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자 수준에서 뭐 단백질 수준에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궁합이 잘 맞는가.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시려고 하면은 화학에 대한 깊은 지식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국빈 만찬의 메뉴를 설계하시려고 그러면은 미학이나 문화나 역사, 철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저 중동 쪽에서 국빈 방문이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떤 요리를 내놔야 되느냐. 그런 곳에 뭐 돼지고기로 국물을 내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그 요리에 대해서 과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뭔가 요리에 있어서도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꼭그 요리하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그리고 그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 이제 여러분도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되시고 싶으실 거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하셔야 될게 재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반도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푼다는 것이 될 텐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문제들은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 한정된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고 보통 생명과학이나 화학, 물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컴퓨터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생명과학, 화학, 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깊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들은 이렇게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1학년이실 텐데요. 여러분들 교양을 배우실 때 내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쓰나 하는 뭐에 쓰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교양 교과목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꼭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풀때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에서의 지식만으로 부족한 것을 느껴서 이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1학년 때더 열심히 생명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교양 교과목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좀 했는데요. 지금 다시 이렇게 제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는 그 내용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빨리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빨리 찾으시면은 그 문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교양 교과목을 들으실 때도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돼서 훨씬 더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배우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경우 중고등학교 때 입시를 걸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없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런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래야지 도대체 어떤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그래서 물론 전공 교과목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양 교과목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방학 기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인류의 좋은 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문제를 찾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이야기고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요. 이 그림이 뭘것 같으세요? 이게 실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사용한 도구가 그 STM이라고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실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 분자와 원자 구조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이 전류가 흐르는 그런 물질을 컨덕터라 그러고, 그걸 도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흐르지, 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을 인슐레이터라 그러는데, 사실 공기도 인슐레이터죠. 사실 그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은 정말 뭐 마이크로미터, 뭐 나노미터 이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터널링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얇은 인슐레이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터널링 이펙트인데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간격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밑에 무슨 원자 구조나 분자 구조를 파악을 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전선을 아주 가깝게 돼서 전류가 흐른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요 간격이 일정하도록,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움직인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그 전류를 유지하려 그러면은 요게 조금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터널링의 개념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겠지만 또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은 정말 나노미터 수준에서 내가 이걸 아래 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가 하면은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그걸 피에조 일렉트릭이라 그러나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가물가물한데요. 영어로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압력을 가하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은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고 하이 볼티지가 만들어지고 반면에 내가 높은 전압을 하이 볼테지를 가하면은 물질이 조금 더 이렇게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거나 볼테지를 바꿈에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갖고서 내가 이 탐침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아래로 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자나 원자 구조를 볼수 있게 되겠죠.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터널링 효과와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분자나 원자 구조를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물론 거기에 컴퓨터가 이런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한 수식을 푼다든지 사용이 되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터널링 효과나 또는 압전 효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실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양 교과목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물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죠. 요 그림이 뭔가 하면은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들의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굉장히 큰 정보로 이런 것을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하면은 뭐 우리가 현재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대체 왕따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이런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셔서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만드셔야 되겠지만 그것과 뭐 비슷하게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런 데이터로부터 풀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문학적 그런 지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되시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문학 쪽에 교양 교 지식이라든지 교양 교과목을 착실히 수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이 바이오 쪽, 생명과학 쪽에서는 또는 의학 쪽에서는 캔서, 암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이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갖고서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발생을 해서 암을 유발하느냐.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이 프로그램을 디버깅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보면은 결국 이 세포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 버그가 여러 개 생긴 것이 그런 것이 저는 캔서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체에 최소한의 악영향을 주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버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바이오, 생명과학에 대한 그리고 세포와 그리고 암에 관련된 그런 깊은 지식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이저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셨음 하는 것이 요그 사설인데요. 뭔가 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뉴욕에 예전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더가 뭐한 6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7년에는 딱두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누구로 대체됐는가 하면은 실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 갖고서 자동으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 200명 정도의 컴퓨터 엔지니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주식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과거 트렌드를 잘 관찰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저든 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투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중요한 것두 개가 탐욕하고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때 탐욕스러워도 안 되고 새가슴이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인간이면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되는데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위험에 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에 의해 갖고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레이딩이 되는 그런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올 거고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점점 뭔가 기계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인력들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이제 남는 것은 정말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인력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물리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인력만 필요하게 된다는 슬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단순히 괜찮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정말 제로에 대해서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밑인 양자 역학까지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이런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대한 그런 교양 교과 목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출발점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번 컴퓨터 개념 및 실습 교과목에서는 주로 이 부분의 내용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 서로 다른 이런 분야에서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풍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걸 보여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컴퓨터 분야의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게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동일한 뭐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빠른 속도로 그 분야가 발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메모리로 쓰는 D램의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얼마나 급격히 떨어졌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분야에서는 보통 3년에 4배 정도 싸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분야도 그렇게 빨리 발전한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교통기관이 컴퓨터 분야처럼 빨리 발전을 했으면 우리가 달나라까지 가는데 단돈 100원에 1초 안에 갈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발전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눈여겨볼 게 이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분야인가 하면은 바이오 쪽, 생명과학 쪽에서 그 DNA 시퀀싱 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DNA 수준에서 뭘 분석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싸지고,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도 이제 많이 성숙이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 중요한 변혁이 일어날 분야가 컴퓨터와 바이오가 같이 그 분야의 엑스퍼티즈를 이용해서 뭔가 풀수 있는 아직 풀리지 않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분야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풀수 있는 그 컴퓨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잘 키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떤 중요한 이 발전이 있고, 그리고 이두 분야를 결합을 하면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찾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그것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뭐 M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하는데요. 요세 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URL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대학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가 수강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꼭 내용을 좀 깊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세 곳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장을 해드리는데 꼭 그런 내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자연과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생명과학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강한 그런 그 오픈 코스웨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MIT의 Introduction to Biology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MIT의 그 Introduction to Solid State Chemistry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URL은 여기 각각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일대학의 물리학 그 개론 교과목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듣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에 대해서 오픈 코스웨어를 들어보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몇 가지 또 웹사이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노벨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URL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은 과거 노벨상 수상자분들의 강연이 전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0분, 60분, 1시간 조금 넘어가는 강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이 되겠죠. 그 강연을 저도 몇개 골라서 봤는데, 참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기가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니야, 요 내용은 내가 다음번에 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얘기하지 말고 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별로 없겠죠. 대부분 자기가 진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앞으로 내가 푼이 문제를 더 발전시켜서 어떤 더 중요한 문제를 풀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노벨상 수상자분들의 기념 강연을 한번 꼭 들어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테드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분 미만의 시간을 가장 잘쓸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어떤 문제가 나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갖고 어떤 인류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런 내용을 그 20분 미만으로 굉장히 그 함축적으로 이 발표를 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과학이나 공학 쪽에 추세,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려고 하면은 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보내드립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제 하드 카피로도 MIT 테크놀로지 리뷰 그 책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본 여러 추세나 트렌드에 관련된 그 잡지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잡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구독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그 physics.org 쪽으로 가시면은 자연과학 분야의 중요한 논문들, 발견들에 대해 가지고 요약해 갖고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꼭 물리가 아니고 화학,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 어떠한 중요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파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요 웹사이트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치면서 머릿속, 가슴 속에 담아 가셨으면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릴 때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컴퓨터 개념 및 실습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교양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학에 있으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과 여러분이 그 미래에 하고자 하는 일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이 강의를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접하셨으면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푸시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간이라서 좀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